과학자들은 시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외부의 힘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우주 전체에 걸쳐 항상 일정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시간 여행은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26세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탄력적이며 속도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시간이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한다고 말이죠. 시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1971년이 되어서야 실제로 실험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